안녕하세요. 난초랑입니다. 오늘은 산천군 생비량면으로 산행을 왔습니다. 입변 산반이 나오는 자리고요. 비도 오락가락. 날씨는 후덥지근. 일단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엽성 정말 좋네요.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봐 여봐, 이거는 표현이 정말 좋네요. 민추리들 오늘의 첫 편의종입니다. 입변산반 밭자리 개체고요. 와, 근데 너무 작네요. 세배학대 입변산반입니다. 영상에만 담고 두고 가야겠네요. 입변 산반. 어디 갔어? 어디 갔죠?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네. 실물 사이즈. 표현이 상당히 좋네요. 생강근 유묘. 생강근이 유묘가 표현이 상당히 좋아요. 세배학대 3반인가? 생강근 유묘변. 유묘변. 이건 뭐야? 달팽이. 민달팽이. 생강근 유묘변. 편의점이 없으니까 생강근 변이라도 영상에 담아봅니다. 유령인지 서인지 모를 개체하고. 와우, 변이 상당히 좋은 변이네. 입변이네요.
치마에 녹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아, 유래인가 봅니다. 이거는 가져가 볼만 하겠는데요, 입변. 아, 방금 전에 본 긴가민가한 유령하고, 아이씨, 요건 오리지널 유령 같네요. 전형적인 유령에 타들어가는 모습이네요. 아, 아쉽네, 아쉬워. 아이고. 비 온 뒤 날씨라 습도가 높아서 그런가. 진짜 덥네요. 허허, 난초가 변이종을 찾기가 이렇게 힘들라니. 근데 아직도 난초 무늬에 후천성하고 선천성을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선천성에도 두 가지가 있죠. 신화의 감으로 나와서 발색되는 개체와 그냥 신화 나올 때부터 무늬가 백이나 황으로 나오는 종자, 이걸 선천성이라 하죠. 그리고 후천성은 신화 출하시 무늬가 전혀 없다가 신화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그러니까 장마도 끝나고 한 8월달쯤에 무늬가 뜨겠죠, 감으로. 그러면서 색이 들어오는 거에 후천성, 그걸 또 발색이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후천성은 꽃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죠. 꽃이 한 6개월 정도 펴가지고 달려있으면 색은 들어오겠지만, 꽃이 6개월 동안 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단 여기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